경기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이 황해라고 하는 서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서해가 생성되는 과정들을 보면 이제 갯벌의 역사 또는 그 호빙하기 위해 해수면의 상승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빙하기를 거치면서 바닷물은 높아지고 낮아지고 했지만 어떻든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 눈앞에 있는 보이는 이 경기만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해수면이 상승하고 갯벌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랍니다. 그래서 보통 한 7천 년에서 1만 년 정도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7천 년에서 1만 년 정도의 자연의 역사를 본다라면은 그 경기만을 이용했던 그리고 가장 핫하게 이용했던 그런 어떤 역사들은 대개 뭐 천년 이쪽 저쪽이란 말이에요. 경기만이 사실 그 천년의 역사 동안 굉장히 그 이 동아시아 또는 이 황해의 그런 무역 그 교류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 경기만을 둘러싸고 있는 해안을 따라 쭉 가다 보면은 곳곳에 그런 마을 지명들 과거의 그 한양으로 또는 심지어는 그 개성으로 들어갔던 주요 물길들이 경기만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경기만,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야기하지만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갯벌은 또는 그 어떤 그 생활의 공간은 바로 직접적인 어떤 그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가다 보면은 각 마을마다 자기 마을이 가지고 있는 마을 어촌 개, 자기 바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만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기도가 이 도시는 팽창하면서 행정구역은 커졌지만은 사실 이 바다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를 내리지 못하거나 이 바다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천년 이상을 그 이 경기도의 그런 어떤 문화의 그런 융성의 중심지였던 것들을 물론 과거사기도 하지만은 그것들이 지난 한국전쟁 이후에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잃어버린 거죠. 그것들이 지금에 있어서 사람들이 경기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기만이 어디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도 있다라고 봅니다.